it, doing it, doing it. 오늘 우리 말에 말이야 전학생 왔거든. 오. 전학생 친구들한테 인사할 수 있도록 해. 안녕. 나 유동훈이라고. 오. 아 동훈이, 동훈이 잘생겼다. 나 용인에서 전화 왔고. 오. 부자 동네 용인. 애벌레 축구 잘해. 야 조금 카톡방으로 출해. 배고파한데 잘됐다. 이따 빵이나 사오라고 하자. 자자자자자 동훈이 인사 끝났으니까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동훈이 자리가 다 돼있어 알았지? 야, 이따 수업시간에 보자. 네 알겠습니다. 동훈아 일로 와줘. 야 여기 좋으러 자. 어 고마워. 야씨 이 새끼가 왜 그러나? 어 나 010-4808-8867 어. 오케이. 오케이. 야 단톡방 알지? 어, 단체 어. 단톡방. 여럿이서 함께 채팅할 수 있는. 이거. 야 요즘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어딨어. 모르는 분들 있을 것 같아. 에헤이. 야 우리가 톡톡하면 즉각 대답해라. 어 고마워. 자자자자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알았지? 네. 오늘은 말이야 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말이야. 임진왜란이라는 것이 이... 야 오늘 점심에 빵이나 먹을까? 아유 좋지. 문어 있냐? 아 어제 담배 사서 돈 없는데. 문어. 어? 뭐지? 노구나 수업 시간 끝나고 빵 좀 사놔. 내가 왜? 왜? 야 동훈아 뒤지고 싶은 거야 너가? 원래 전화 가면 쏘는 거야 이 새끼야. 아 나 이 새끼 진짜. 근데 오늘은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거 미친놈 아니야. 네가 알아서 빵 사가지고 이따 우리 서랍에 하나씩 넣어놔. 알았어? 어 알았어. 아 동훈아. 어. 야, 야 우리 담배 있냐? 아 우리 사람 담배 쏘. 누나. 어? 맞지? 어 근데 나 담배를 안 피워서 담배 어디서 사? 이거 미친놈 아니야. 네가 알아서 담배 사가지고 이따 학교 앞 뒷골목으로 따라와. 알았어? 어 알았어. 야 근데 오늘 끝나고 뭐 할 거냐? 돗데리아에서 햄버거라도 먹자. 헐. 돈 있냐? 동훈아. 어어 어. 알았지? 어 자자자자자 수업 시간 끝날 때 했으니까 수업 끝내도록 하고 오늘 다들 모르게 휴대폰 만지는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 그래 오늘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것만 수업했으니까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맞지? 네. 야 여러분 점심 맛있게 먹어라. 네. 점심 메뉴 괜찮다. 어 그러세요. 아, 아, 나 이거 아, 데이터를 다 썼어. 할 수가 없네. 아 나 거의 다 썼어. 야 동문아 어, 어. 너 그 핫스팟 좀 켜봐. 핫스팟? 왜? 미친놈 아니야. 네 데이터랑 우리 예능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올림픽도 보게. 그래. 그래 야 핫스팟 켜. 핫스팟 알지? 타 사용자의 휴대폰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료로 데이터를 아, 이용할 수 있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요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아이 야 근데 그 요금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에이 좋아 좋아 좋아. 아 뒤지고 싶냐 진짜로. 그래 됐어? 자 핫스팟 켰다! 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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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빨리 빨리 켜야지 이거. 아 야, 요즘 무슨 게임이 재밌나? 애니팡이 재밌다. 내일 올 때 오늘 내 숙제 꼭 해와라. 아 동훈아 너 담배 사오는 거 잊지 말고. 어우 오늘 그냥 김치찌개가 맛있게 됐어. 아유 그냥 맛있어 그냥. 아 뭐야 동훈아 아빠가 뭐라 그랬냐. 이 밥 먹을 때 휴대폰 만지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그래 빨리 밥 먹어. 동훈아 그 밥상머리에서 휴대폰 만지지 말라니까 너 그럼 휴대폰 뺏을게요. 어? 하지 말고 밥 먹어. 오
고민 있는겨? 마셔봐. 이렇게 아이들의 괴롭힘을 계속 때웠고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휴대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온겨? 너뭐 50만원이 넘게 나왔어. 너뭐 게임 중독된겨 뭐여? 그게 아니라 그게 나 때문에 아니라. 야 유동은 너 일로와봐. 내 중앙에서 빨리 서. 야 또 우리 게임하게. 근데 나 이번 달에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미친놈 아니야. 요금이 네 요금이지 우리 요금이야? 빨리 안 켜? 빨리 안 켜. 근데 이번에 진짜 안 될까? 알았어. 자자자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아스팔 켰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땡큐. 오케이. 내가 너 따라잡는다 이거. 빨리 좀 켜 엄마. 아스팔 좀. 옛날하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아 셀카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야겠다. 아 이거 유동훈이 생긴 사진 없는 거구나. 유동훈이 생긴 거 그래가지고 미친놈 아니야. 얼굴도 더럽게 못생긴 게. 야 그리고 너 우리가 싫어? 야 유동훈 사진 올릴 시간에 우리한테 빵 좀 사놔. 응? 아이들의 사이버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난 더 이상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그리고 오랜만이네. 야 동원아. 야 너 페이스북 올린 거 뭐야? 어? 네가 올린 거야. 이상한 거 올라왔던데. 나 뭐 이상한 거 올린 거야. 야 내가 한번 사진 해봐봐. 완전 이상해. 어 잠깐만. 내가 그때 야동 아니 혹시 여보세요? 규민아 나 동훈인데 너 저번에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 빌려갔었잖아. 그걸로 혹시 내 페이스북 들어가서 뭐 혹시 아 그거? 그래 재밌잖아. 아 모두 이러고 뭐 아이디가 넣었다고 야 그렇다고 그런 거 올리면 어떻게 사람들 다 보잖아. 어? 잊고 싶냐? 아, 네 재밌으라고 한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아 맞다 야 동훈아 너 게임 아이디 좀 빌려주라. 아이디 죽이더만. 내가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아, 닥치고 좀 빌려줘. 빌려달라면. 말이 많아. 야, 다음 주에 빌리러 갈 테니까. 좀 꽉꽉 채워놔.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왜 정훈아? 선생님한테 하고 싶다는 얘기가 뭐지? 사실은 친구들이 동훈이한테 그게 큰 고민. 용민에서 말해서 고맙고 선생님도 애들한테 알아두고 잘 설명해. 맞지? 안심하고. 어깨 펴고.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 어깨 펴. 활짝. 여섯.
그래,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를 부르는 이유가 다 있어요. 어? 너희들 말이야. 부모님 괴롭힌 적 있어 없어? 아이, 무슨 소리예요. 얼마 치웠대 저희가. 그 발 때문에. 어? 니들이 뭐 카카오톡으로 막 동훈이한테 빵 사오라고 하고 막 뭐 이렇게 막 욕하고 막 그랬대매. 네, 잘해주려고 그랬죠. 잘해주려고. 야, 김규민이 휴대폰 내놔. 휴대폰 내놔봐.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게. 아시오? 어? 너희들이 딱 카카오톡 들어가 보면 동훈이한테 욕한 것들이 없네? 없어. 아, 일단은 다 주세요. 내가 작은 오해를 했네? 아, 선생님 진짜 잘해줬다니까. 야, 어쨌든 말이야. 이들이 장난으로 하는 행동들이 전학생한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알았어, 몰랐어. 이제 아, 알겠어.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 잘 보살펴주고. 인보시하겠습니다. 그래. 네, 그러세요. 그러세요. 야, 맞지, 맞지. 어, 존재라니까. 카카오톡 다 지운 거야? 어. 어. 가만 근데 이거 유동훈이 딱 보니까 싫은 거 같아. 너 일로 와봐. 야. 어, 유동훈 이 새끼 따고네. 네가 선생님한테 그 얘기했냐? 찔렀어. 야, 유동훈. 아, 너 학교 끝나고 우리 좀 보자. 어? 아, 유동훈이 너 카톡방 우리 마음대로 나가지 마라. 나가면 앙대요. 앙대. 가자마자 넥타이 이런 거 꽃가루를 내고 옷을 안 들고 말을 못해. 아유, 뭐지? 내 보이지는 않지만 내 스물 두 명의 친구들의 사이버 폭탄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러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알아냈다. 1177? 그거냐? 이 새끼 혼잣말을 존나해! 아까부터! 1177? 이 시간에 하스파시다 껴 임마! 빵 사고 담배 사고! 아, 담배 꼭 채워놔! 괜찮아, 들어가 집에!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친구들한테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제 시간에 친구나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신 적은 있나요?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저희 측에서 직접 내 학교로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김영준 학생이 누구? 김건우. 네. 저 허영생. 네. 저 김규민이겠네.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도훈이 괴롭힌 아이들이지? 아니에요. 저, 정말 안경 진짜 잘해줬어요. 진짜 아닙니다. 아니라고? 네. 동훈이가 1177차에서 통해서 모두 아저씨한테 얘기했어? 아, 아니라니까요. 아, 저 꺼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카톡 내용을 지웠네. 너희들이 아무리 카톡 내용을 지워도 우리 경찰청에서는 모두 카톡 내용 복원이 가능해. 어? 게다가 너희들 동훈이 페이스북 아이디까지 조용했더라. 그 친해지려고 그런 거예요, 저희들. 친해지려고? 네. 친해지려고 페이스북에 야동이나 야한 사진을 올린 친구였나? 지금 너희들이 무심코한 장난에 동훈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있는지 알아? 너희들 일단 아저씨랑 경찰서로 가서 얘기하자. 네? 네? 아, 그런 일로 경찰서로 가요? 그냥 반성을 쓰고 그래, 한번 봐주세요. 너희들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엄연히 범죄라고. 경찰서로 가서 얘기하자. 잘못했다. 잘못했다. 한번 봐주세요. 따라와. 한번 봐주세요. 아, 아저씨. 진짜 아저씨. 아, 제발 한번 봐주세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1177은 직접 전화하지 않아도 채팅으로 나의 고민을 말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았다. 1177은 사이버 폭력에서 나를 구해준다. 감사합니다.